안녕하세요. 이야기 그룹입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힘의 몬스테라인데요. 탑삽스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탑삽스라고 꼭, 요 다음에, 찐님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던 거를 제가 띄고 이거를 지금 뿌리가 제대로 발달 안 되고 여기가 지금 썩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둑 여기까지는 잘라야 될것 같아요. 노란색이 됐지. 여기까지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말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지금 당근마켓에서 보니까 몬스테라 이렇게 위에 탑삽수 두 개의 뿌리가 아직 미발달된 거 같고 진짜 비싸게 팔던데요. 그리고 사가더라고요. 사가는 사람도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사갔겠지만, 이게, 요 다음 상태, 그러니까, 요거 나고, 요 잎사귀 찐잎, 요거 나고, 그 다음에 요거 찐잎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요것도 찐잎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것에 무언가에 관련해서 원로, 어쨌든, 이 아이가 자기의 그 영양분을 다 위로 주면서, 얘도, 주면서 다 뺏기고서도 이 아이는 지금 태어날 때 찐입으로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힘의 몬스테라지만 몬스테라가 워낙 크니까 몬스테라도 두 개의 찐입 정도가 아니라 제 거는 여기 구멍이 뻥뻥뻥 뚫린 거야. 그러니까 더 오래된 거고 그리고 델리시오사라는 표현이 되는 이렇게 모양까지도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걔 역시도 실수하면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제일 처음 유묘 샀을 때와 똑같은 이런 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경재배로 할 때도 여러분 영양분 줘야 돼요. 제가 수경재배 판매하면서 그 얘기까지 다 못해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의 얘기는 갑자기 찍은 거라서 이 탑삽수에도 이렇게 어린 유녀로 찐잎이 아닌 걸로 날 수도 있다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